지난 1월 열렸던 CES. 해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전시회다. 가전제품에서 스마트기기, 무인 항공기까지 최신 트렌드와 정보가 쏟아지는 전 세계 전자업체들의 격전장. 올해 CES의 화제는 단연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었다. 모토로라를 인수한 레노버가 스마트폰을 들고 나와 관심을 끄는 등 총 1,100여 개의 중국 업체가 부스를 차렸다. 전체 참가 업체의 30%를 차지했다. 중국 스마트폰 열풍의 핵심은 역시 샤오미다. 지난달 있었던 창립 5주년 기념 할인 행사. 이날 샤오미는 단 12시간 동안 211만 대의 스마트폰을 팔아치웠다. 샤오미는 중국의 문화적인 특성을 잘 알고 잘 파악했고 거기에 대처를 잘 했던 업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중국 지역의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했던 것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 샤오미는 아이폰 가격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중저가형 스마트폰이면서도 아이폰을 자신의 경쟁자로 지목하고 나서면서 자국민들의 팬덤을 만들어냈다. 문제는 제2, 제3의 샤오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웨이, 포포, 레노버 등 불과 몇 년 만에 기술력을 따라잡은 여러 후발 업체들이 약진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화웨이마저 삼성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시장 1위였던 삼성이 4위까지 떨어진 것이다. 내수 시장에서 실력과 자본을 쌓은 중국 스마트폰들은 곧 해외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후아웨이나 레노버가 펼치는 전략이 좀 더 그 글로벌 시장에 임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아웨이나 레노버 같은 업체들은 100불 이하의 저가 폰을 출발로 해서 지금은 중고가 시장까지 이제 섭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